오늘도 요때와 같이 짠. 아유 까면 안 되는데.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오늘 이제 그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번에 언박싱할 제품이 크림에서 이제 협찬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볼 건데, 제가 사실 그동안 크림에 관련된 영상을 두 번 정도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조던 운동화, 그것도 이제 협찬받아서 찍었던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이앱 스튜디오, 이거는 이제 제가 내돈내산 했던 그 제품인데, 요번에 또 그거를 좋게 봐주시고서 이번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언박싱 할 날만 기다렸는데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짜잔. 와 짠, 이렇게 바지랑 요 트랙 자켓 같은 거 세트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브랜드가 이름이 뭐냐면 피어 오브 갓 에센셜 이라는 브랜드예요. 사실 저는 요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요 디자인만 보고서 고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피어 오브 갓 에센셜이라는 브랜드가 피어 오브 갓이라는 브랜드의 세컨 브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녀노소 좀 인기를 가리지 않고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요 제품들은 지금 아직 국내 정식으로 발매가 되지 않은 제품들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크림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 색깔들을 골랐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 쥐색깔? 쥐색깔 같은 느낌? 베이지 색깔? 요런 느낌인데, 요거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오늘. 위에 상의부터. 짜잔, 오늘도 보증서, 와우. 이제 잘 열리네. 보증서 잘 된다. 옛날에는 조금 뻑뻑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잘 되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증서는 항상 꾸기지 말고 잘 보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면 이렇게 요 제품이 들어있던 더스트백 같은 이런 봉투가 나와요. 포장봉투. 엄청 고급지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 봉투 자체도. 이것도 잘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짜잔!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와 짜란! 저 이거 M 사이즈로 했거든요? M 사이즈로 했는데, 얘가 보면은 남성분들이 또 비교적 조금 더 많이 입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M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그가 달려있고, 지퍼를 열면 이렇게 반지법. 지금 해가 엄청 잘 든다. 와 근데 이거 핏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딱 봐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줄일 수 있게, 허리통을 이제 이렇게 쫄려서 입을 수 있게 줄이 되어 있고, 주머니인가? 이거는 디테일인 줄 알았더니 디테일이 아니고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계속. 바지도 오픈을 해볼게요. 바지에도 역시나 검수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이 바지가 원래 들어있었던 지퍼백. 그리고 짜잔, 요렇게. 이렇게 여기도 검수 택이, 검수 택? 검수 택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고무로 마크가 이렇게 붙어있고, 짜잔, 이렇게. 여기 또 대문짝만하게 여기 에센셜 이렇게 써있어요. 에센셜 피어 오브 갓 이렇게 써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사이즈를 뭘로 했냐면, 이게 뭐지? 무슨 사이즈지?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로 했는데, 딱 봤을 때 굉장히 사이즈가 조금 크겠다. 저는 원래 조금 더 작은 거를 기대하고서 고르긴 했는데, 근데 뭐 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요렇게 길이감이 살짝 더 있는 게 입기는 편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재질을 얘기를 안 했는데, 둘 다 보면은 재질은 되게 얇은 비닐 재질이긴 한데, 근데 뭔가 탄탄한?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원단에서.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져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주름이 잘 안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탄탄한 비닐 재질.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 이렇게 허리 줄일 수 있는 끈이 있어가지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허리가 커도 제가 입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플에서 봤었는데 X스몰에서
완전 X라지였나? XX라지였나? 완전 큰 사이즈까지, 사이즈 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진짜 남녀노소 남녀노소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진짜.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짠,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완전 마음에 들고. 여기 이제 M 사이즈였잖아요. 근데 일단 소매가 이렇게 툭 폈을 때는 제 손등을 다 덮어요, 손가락까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고, 팔통도 크고, 여기 면도 굉장히 큰데 저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통이 큰 게 벙벙한 이 핏 너무 귀여워 진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거 원래 라지랑 M 사이즈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진짜 엄청 키가 크시거나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거 아닌 이상은 M 사이즈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제가 빡시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라지는 엄청 크지 않을까.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마크가 여기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크가 좀 크게 들어간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머니가 엄청 깊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뭐 조그만 카드 지갑이라든지 요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얘를 좀 이렇게 줄여 입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줄여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바보 같은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커가지고 그런지 뭔가 줄일 때 많이 줄여요. 이런 식으로. 나 안 줄여 입을래. 아, 줄여 입으면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안 줄여서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지. 바지는 짜잔, 이렇게 보면은 얘도 허리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안 그러면은 진짜 좀 벗겨지겠더라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줄일 수 있는 거 있죠, 이 버클. 요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놨고 길이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색깔은 뭔가 진짜 어디에도 좀 잘 받을 것 같은 색상인 것 같아요. 피부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도 잘 받을 것 같고, 피부가 밝은 사람한테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상이라 얘는 진짜 무난하게 어울리지 않을까. 예쁘다. 완전 귀엽다 진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하이 같이 세트로 입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제품들도 이제 크림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참에 이제 크림 플랫폼 장단점은 사실 계속 얘기를 해왔었지만 이번에도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대한민국 1등 스니커즈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 거래 체결도 빨리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지만 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웬만해서 진짜 기계치들도 어렵지 않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품인 거는 뭐 300%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한정판 스니커즈가 아니더라도 럭셔리 브랜드 스니커즈들도 이제 여기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디올이나 구찌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점을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데, 뭐냐면 제가 요번에 요 제품들 고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게 뭐냐면 스타일 탭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 탭은 이제 여기 실 사용자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옷들 이런 거 이제 사진 올리고 어떤 제품인지 그렇게 다 밑에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사이즈가 뭔지 궁금하면은 댓글 달아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이즈로 구매하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으로 구매했다. 근데 이제 그 분의 뭐 키나 이런 거 대충 감안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입으면 되겠다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소셜 기능으로 스타일 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또 코디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코디를 하면 좋을까, 어떤 운동화랑 같이 코디 매칭을 해서 입으면 좋을까 이런 것도 또 참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능이 한 플랫폼 안에, 한 어플 안에 이렇게 딱 모아져 있으니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그 스타일 탭에다가 한번 올려볼까봐요. 사진 한번 찍어봐야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3대4 3대4로 찍습니다. 좋았어. 운동화 가져와야겠어.
이렇게 줬어. 자, 이렇게 해서 퓨어브갓 에센셜 세트, 상하이 세트, 요거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크림 플랫폼에 이제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의 이제 장단점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될 만큼 진짜 너무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볼 생각은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를 살 생각이 생겼을 때 항상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언박싱이랑 이제 크림 어플 한번 소개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